그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눈이 마르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의 점막 현 인체에서 점막으로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 대표적인 게 입안이니까. 근데 입은 늘 말할 때나 음식 먹을 때나 닫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말라도 모르는데 눈은 늘 떠야 돼요. 주무실 때 빼고는. 그러니까 마르면은 이게 윤활 작용, 눈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점막과 점막, 눈을 움직여야 되니까 윤활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때? 뻑뻑하니까 당연히 불편하시게 되고 눈물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윤활작용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볼 때 우리가 뭐 꺼운동자, 수정체만 얘기하지만 눈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신 화면을 보실 때 빛이 제일 먼저 들어가 통과하는 부분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이 일정한 두께로 일정한 양을 갖고 있어야지만 빛의 굴절이 일절해서 잘 보이는데 눈물이 중간중간 마르게 되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하면 빛이 산란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땐 잘 보였다 어느 땐 안 보이고 조금만 피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증상은 눈이 뻑뻑하다는 점액이 마주치니까요. 그런 증상 하나 그걸 여러분들 여러 개 얘기하세요. 뭐 아프디다 그라 찌른다 뭐 돌구르는 것 같다, 이물감 느끼다 하지만 다 같은 종류의 얘기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는 게 특징적으로 보였다 안 보여 늘 그렇지가 않아요. 눈물이 좋을 땐 잘 보이고 피곤하시거나 컴퓨터를 보면 장 덜 보이고 이런 크가이 투가이 특징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한 거는 아시겠지만 의학이 저희가 미국에서 배우고 있어 지금 많이 캐치업해가지고 비슷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안구 표면, 즉 안구 건조증 또는 건성한 비슷한 말인데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에 환자들이 어떤 느낌을 갖나를 갖다가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했죠. 이걸 평균값을 내서 얼마 이상이면 안구 건조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까 보시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화시켜서 7~8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활작용을 못해서 이물감을 느끼는 증상들 몇 개, 또 하나는 빛이 잘 산란이 됨으로 인해서 보이는 게 불편한 것 몇 개 중에요. 그런 대표적인 7~8개 증상 중에서 한 개, 두 개 정도 가끔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지만 두세 개, 서너 개가 있으면서 자주 그러신다 그러면 그때는 안구건조증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면서 여기 나중에 그 책자에도 있지만 그런 증상을 크게 보면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크가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시력이 잘 안 나온다는 거하고 이물감을 느낀다는 것. 거기에서 파생되는 7~8가지 증상 중에 본인이 여러분께서 서너 가지를 자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몇 번씩 경험하신다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서 안과에 가 정밀 진단하는 걸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중요한 건 저희한테 오셨을 때 오늘 저 외래 봤지만 이거 안구건조증이 맞냐 안 맞냐를 환자한테 말씀드리면 의사가 뭘 기준으로 하느냐 다음이요.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는 눈물이 정말 부족한가라는 걸 보는 게 있고 눈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노출되니까 마르니까 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구 표면이 헐었나 두 가지를 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보는 게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잘 코팅이 돼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르니까 특히 요새같이 바람 불거나 겨울에는 대기가 건조하니까 마르면 신경이 예민하지 않거나 좀 감소되어 있는 아까 당뇨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은 눈을 뜬 상태로 잘 모르니까 그러면 마른 부분이 헐게 돼요. 상피가 피부가 그러면 그때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나 저희가 보는 건데요. 밑에 있는 거는 그걸 정확히 보게 염색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지금 물론 눈 잘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리면 정상 각막, 이 각막이에요. 검은 동자. 이 결막, 신동자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결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정상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데 특수 염색을 갖다가 염색을 친다 그래요. 염색을 한 다음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시켜가지고 필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블루색으로요. 그때 보면 보시면 이게 눈물띠라 그럽니다. 잘 안 나오네요. 그죠? 뭐 이래. 요거 눈물띠라 그래요. 밑에 있는 거. 한 1~2mm 정도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눈물량이 적당하신 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상이 없어야 되고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건조증이 있으신 분은 몇 가지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지금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얇게 됩니다. 자꾸 마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띠가, 눈물량이 적으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윗사진에서 1, 2mm가 안 돼야 적게 되고, 이건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눈물이 적기 때문에 검은 동자나 신동자의 껍질에 피부에 해당하는 상피가 자꾸 망가져서 이렇게 이런 병적인 건데요. 뭐 이물감 많이 느끼게 되는 필라멘트나 실 모양으로 각막 점성, 점액이 하고 상피가 망가진 소견이 나타나고 눈곱이 자꾸 끼게 되고요. 염증이 나타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아까 정상하고는 달라요. 정상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예, 이거 보세요. 깨끗하죠? 그죠? 다음 넘겨볼까요? 건조증 환자들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상피가 깨져가지고서 염색되는 부분이고 염증이 있는 부분이고 이 띠를 보세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막처럼 진했다 하였다 진했다 하였다 하면서 이 부분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띠가 불안정한 눈물막이. 다음 슬라이드요. 보시면 그 심하면은 눈을 주로 뜨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는 윗부분은 눈꺼풀, 아래 눈꺼풀 때문에 감겨서 눈물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보이기 때문에 제일 잘 말라서 특징적으로 가운데가 헙니다. 이렇게 다른 하고 다르게 안건조증이 흘 때는요. 보시면 이 눈물띠라는 게 보시면 이분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까랑 다르죠. 여긴 조금 있고 아까 정상 보여드렸지 1, 2mm 이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거 헐었죠. 다음 슬라이드. 이건 지금 이게 이제 점액질하고 상피가 아우러져가지고서 병적인 소견을 보이는 건데 이 실모양체라 그러는데 이거 생기면 굉장히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물감을 느끼세요. 눈물 줄줄 흘립니다. 그럼 눈물 흘리시니까 환자분들은 건조증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기본 눈물이 부족해서 2차적으로 병이 생겨서 자극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눈물을 고쳐주기 전에는 계속 악순환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굉장히 심하죠. 역시 띠 모양이라고 여기 눈 안국 벌려진 부분에 주로 염증이 심하고 이분은 보시면 이거 좀 잘 모르시겠지만 똑같은 염색을 한 건데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신동자의 피부가 벗겨져서 염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상 검은 동자의 피부가 벗겨서 염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시면 아까 같은 증상돼서 저희 안과에 오늘 오셨으면 제가 보고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특수 염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밀 검사할 때 쓰는 건데 잘 안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염색을 안 보시면 이게 실 모양처럼 이게 뭐 이물처럼 있죠. 지렁이처럼. 이게 바로 아까 띠 모양, 실 모양 체험이라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벗겨진 부분이 전형적으로 염색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밀 검사할 때만 쓰고요. 네. 저거 염색하면 환자분이 놀래요. 피눈물 흘린다고. 집에 갈 때 이게 염색체가 저러니까 염색 색깔이 빨가니까 눈물이 날 때 뻘겋게 나오니까 안과 갔더니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안 써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눈물막이 정말 두께가 일정하면 아까 기억나시지 뭐냐 뭘 보고 가만히 깜빡이지 않으면 10초 정도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깜빡이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눈물 깜빡이는 거를 저희 블링킹 깜빡이는 거 1분에 15번에서 20번을 깜빡깜빡 하는데 정상적으로 저를 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거나 테레비를 보시거나 하실 때는 뚫어지게 책을 볼 때는 그게 10회 이하로 떨어져요. 5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증발이 되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감지 말라 그러고 눈을 딱 뜨게 한 다음에 가만히 눈쌍하게 하면 적어도 10초 정도는 눈물막이 감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은요. 눈 감고 뜨세요 하고 감지 마세요 그래요. 정면을 보고. 그럼 저희 현미경에서 가만히 있다 눈물막 있다가 마르는 시간을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넘어가면 아주 좋은 분은 젊은 애들 학생은 15 정도 가고요. 열 넘어가면 정상. 다섯에 열 하면은 다른 검사 필요하는 거. 다섯 미만은 안구건조증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는데 이제 깜빡깜빡 하고서 볼 겁니다. 감고 뜨세요 하고 이제 가만 계시면 눈물이 어딘가에 불안정하죠 이분은.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그래 가만 뜨고 계시면 마릅니다 이제 하나. 좀 있으면 마르는 게 딱 보여요. 여기 마르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죠? 마르죠? 그럼 이때가 지금 보면 5초, 6초 되거든요, 지금요. 이분은 아까 눈물막, 안정막, 안정성 평가 5초밖에 안 되는 건조증. 이분은 정상이라서 15초 되는 걸 갖고 나왔는데 다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자가 증상이 뭔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안과에 오시면은 아, 안구 표면에 염증이 있나 눈물막이 정말 약 문제가 있나 보고 눈물막 두께랑 안정성이 괜찮나 지금 같은 검사를 하고 또 하나 검사하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동양인한테 지루성 피부염 있는 분들이 많은데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분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서구보다. 근데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에서 눈물막에 형성하는 중요한 형성인 지성, 즉 오일 성분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물이 쉽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날 반드시 파크나 이거 보시면 이분 보시면 이거 농낀 거거든요. 본인 눈은 거울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시고요. 저희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농낀 거예요. 하얀 거 보이세요? 이거 보면 이렇게 이게 기름 같죠? 기름. 이런 것 끼면 이게 눈에 들어가면 자극되면서 충혈되고 아프고요. 정상적인 수성층 눈물막을 갖다가 자꾸 깨기 때문에 말라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환자분들은 안구건조증 말고도 눈꺼풀 염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처치 안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나요. 눈물만 넣어서는. 상당히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분을 염색하면 여기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꺼풀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중년 여성.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검사가 정말 눈물 분비가 적나 이건 잘 안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적고 시간을 둬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적시는 양을 저희가 측정해서 분비량을 측정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요. 네 가지 정도를 보면서 그러면 안구건조증 오케이 나 안구건조증이다 어떻게 치료할 거냐 증발을 막거나 눈물이 많아지게 하거나 근데 1, 2년 전만 해도 눈물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은 약제가 없었어요. 그게 눈물을 일시적으로 보충해주는 가짜 눈물인 인공눈물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충해주자, 기본 개념 보충해주자, 증발을 막재는 건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적인 요인, 즉 건조하지 않게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책 볼 때 눈 깜빡이게 하자, 이런 것들을 말씀, 바깥에 나갈 때 안경 써라, 이런 게 증발을 막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자체로 인해서 눈 감각이 떨어져서 눈물 분비가 뇌에서 자극을 들려서 눈물 분비가 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눈물 분비를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다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는 개념이 1, 2년 정도 생겨서 염증 치료가 있으면 염증이 있는 경우 아까 같이 아까 보셨죠. 파여있는 경우 염증도 반드시 치료해줘야 된다는 게 최근 개념이에요. 눈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얼마나 해피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거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참 딜레마죠. 이렇게 되면 젊은 이 5살, 10살 학생이 건조증이 때는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일종의 안구 건조증 노화 증상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의사의 책무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잘 피해가면 피해갈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보시면 이 큰 카테고리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눈물 부족에서 염증이 생겼고 다음 염증 때문에 다시 또 눈물 부족에서 악순환된다. 끊어줘야 되겠다. 그 끊어주는 개념은 뭐냐. 눈물 부족하면 어떡하겠냐. 적절한 보습해야 되겠다. 습도 유지. 집안이든 일하시는 데든 외부에서 눈물을 공급하면 좋겠다. 염증 끊어주는 방법은 뭐냐. 눈꺼풀 염증은 치료해야 될 것이고 안구의 표면에 헐어있는 경우는 그걸 끊어줘야지만 이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치료 원칙은 마찬가지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원인 질환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치 않은 거고 눈꺼풀 염증은 상당히로 많기 때문에 이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요. 왜냐? 아까 들으셔 손 교수님한테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물이 정상이라도 눈꺼풀 염증이 있으면 안구건조증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눈꺼풀 치료할 거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그 태 지저분한 걸 닦아주셔야 돼요. 체질이기 때문에 생기니까.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복용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약을 드리면 좋아지시는데 소화장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은 안 드리고 심한 경우에만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다음에 악화요인 제거는 환경요인인데 보시면 실내 건조한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상식적인 아시지만 간과하세요. 그리고 염증을 악화시켜서 건조증을 악화시켜 염증이 생긴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본인들이 댁에 계실 때 피하시면 운전하실 때 히타 바람을 옆으로 치운다든지 이래가 피하면 되는데 일단 염증이 생기면 아까 염증이 생기면 오시면 염증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건조증이 계속 악화된단 말이죠.
생기기 전에, 염증이 생기시기 전에 아까 자가증상법이 있는 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습관을 본인들이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훨씬 증상도 완화되고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환경 요인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르시고 잊어먹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가짜 논문을 인공논문을 드리는데 너무 약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약마다 이게 그럼 인공논문이 뭐냐 그러면요. 눈물 성분이 아까 보시면 수십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부족한 거를 갖다가 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눈에 맞게. pH도 맞고 여러 가지 맞게. 그래서 완벽한 인공눈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근데 본인한테 다 좋은 게 다 조금씩 달라요. 편하신 게. 저희가 처음에 오시면 제일 많은 분들이 편해하는 약을 먼저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안 편하신 분이 종종 계세요, 가끔. 그래서 한 달 있다 오세요. 근데 이거 별거야. 써도 똑같아. 그러면 다른 성분으로 때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약을 인공눈물로 어떻게 넣어요? 그러면 많은 의사분들이 뻑뻑하면 넣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나중에 한 달에 또 몇 번 넣으시면 아, 수시로 넣으세요. 그럼 수시로 몇 번이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 넣으신 분들 계세요. 실제로 눈물이 적은데 본인이 참다 참다 할 때만 한 방울씩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지만 눈물이 부족하면 마르면 염증이 다시 악화되니까 적어도 네 번, 여섯 번은 넣으셔야 됩니다. 네 번 정도는요. 건조증이 맞다면.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포인트고요. 약이 워낙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 환자분들의 적절한 약을 선택해 드리는 거는 환자와 의사와 같이 얘기해야 돼요. 저 의사는 저 병원 갔더니 약 줬더니 따갑기만 해. 그럼 그 의사 꼭 잘못이 아니라 그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약은 따가워서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pH를 폐하가 다르거나 성분이 다르냐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고 편한 약을 바꿔야 되고요. 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 이렇게 많아요 약이요. 연고 뭐 굉장히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모든 안약은요. 인공눈물뿐이나 모든 안약은 따면 상온에서 상하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보존액이라 그러기도 하고 방부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상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방부제가 보통 분들은 괜찮은데 안구 건조증처럼 표면이 워낙 약하신 분들은 들어가면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따갑고 너무 자주 넣으면 그 자체가 염증을 유발해서 안구건조증 악화시켜요. 그래서 포인트는 안구건조증이 맞다면 그리고 인공눈물을 하루에 여섯 번, 여덟 번 자주 넣으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방부제가 없는 무방부제 안약을 쓰셔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아침에 눌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뜨기가 힘드시다는 분들은 워낙 눈물이 적으신 분이니까 그런 경우 심하시면 밤에 연골 넣고 주무시면 아침에 좀 낫습니다. 근데 연골 낮에 넣으시면 침침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하지 않으면 안 쓰고요. 그래서 원칙은 인공눈물은 쓰는데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겠다. 횟수는 충분히 4번 이상은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넣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무방부제 쓰셔야 된다. 연골은 가능하면 안 넣으시지만 심하시면 밤에만 한 번 정도 넣는 게 좋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방금 슬라이드는 생리식염 쓸 수면 좋냐는 보통 질문인데 안 쓰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두 가지 눈물의 보존. 워낙 적으니까 그러면 눈물이라는 건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윗눈꺼풀에 만들어져서 눈을 깜빡일 때 적셔준 다음에 이 안쪽으로 해서 코로 들어가서 빠집니다. 반 이상은 빠지고 반 미만이 증발하고 그래요. 없어지는. 계속 그래서 생성되고 빠지고 생성되고 빠지는데 여러분 슬프거나 울면은 콧눈물 다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이유가 눈물이 코로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눈물이 워낙 없으면 양이 워낙 적으시면 내려가는 하수구를 막아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워낙 적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거 보존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걸 막으면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만약에 이분이 눈물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으면 평소엔 적었지만 막은 그 순간부터 자주 흘러요. 그렇겠죠? 여러분 싱크대 아니면 구멍을 막아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증발하는 양만 필요한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눈물이 워낙 적은 분들은 자체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눈물 성분 자체가 염증에 매개하는 체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막아버리면 왜 더러운 물은 하수구로 빼줘야 되는데 못 빼고 눈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안구건조증이 아주 심하고 분비가 거의 없을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합니다. 왜 오시면 빨리 막아드리면 금방 눈물 많아지는데 왜 자꾸 눈물 주냐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눈물이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막아드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100명에 한 분 정도 막습니다. 잘 안 막아요. 심하지 않게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눈물을 환경적인 요인 취소하자, 그 다음에 눈물을 대체하자, 증발 막는 거 줘야 하는데, 마지막 염증 치료 어떻게 하냐. 크가지 두 가지 약인데 스테로이드 성분하고 또 하나는 원래는 항암제로 나온 약인데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안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듣는데 장기간 쓸 수가 없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A라는 점안약이 최근에 나온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1년쯤 됩니다. 이 약의 기능은 뭐냐면 면역을 갖다 원래 억제시키는 기능과 아울러가지고 염증을 줄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 아까 말씀드린 악성 순환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약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두 번 넣거나 한 달 써서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루에 두 번 넣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써서 오래 써야지만 효과가 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효과가 그럼 다 오냐? 10분 쓰면 한 6, 7분 정도 나타나요. 눈물이 늡니다. 눈물량 자체도 이거든요. 서너 분은 맞짱 똑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염증을 줄이면서 눈물도 분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제로 공인된 약이에요.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판대 1년 됐고 약값이 약간 고가라는 거하고 금방 효과를 못 보고 적어도 3개월, 6개월 계속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점은 자극 증상이 있는 분, 눈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물감을 넣을 때 따갑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놔야 될지도 모르고요.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극 증상이 없고 아까 말한 60, 70반에 들으시는 환자분들이 이걸 쓰시면 눈물량 자체가 늘고 염증이 줄어서 굉장히 해피해하세요. 특히 라식 받고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 이거 정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야, 이걸 끊어야 되겠다. 끊는 방법은 눈물 부족은 바깥에서 하는 것, 안에서 하는 것, 염증 치료하자는 게 오늘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자가 증산법 틀린 말이지만 아까 두 가지 눈물 기능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거나 또는 눈이 뻑뻑화되는 그런 유관된 증상이 있는 경우엔 안구건조증이 맞나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옳고요. 안구건조증이 맞다고 생각 진단을 저희가 내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인공눈물 점안이 아니라 환경적인 걸 갖다가 본인이 노력을 해서 눈물 증발을 막아야 되겠다. 도수가 잘 보여도 바람 막으면 증발, 바람 맞으면 증발되니까 도수 없는 보호안경 꼭 끼고 다니세요. 특히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환경요인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사가 물론 약을 처방하겠지만 본인한테 넣는 인공눈물을 받아서 수시로 충분히 써야 되고 염증이 있다고 확인을 드리면 염증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되고 마지막으로 여자분들 많은데 눈꺼풀 염증 있는 분들 많은데 그거 간과하시면 아무리 눈물약 넣고 해봐야 증상 똑같아요. 오늘도 제가 환자 하나 왔는데 약을 뭐 1년을 썼는데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꺼풀 염증이 있어서 이거 닦으시면 돼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렇게 그런 분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닦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몇 분 좋아지셔서 오늘 서너 분 정도 좋아지신 분이 오셨는데 제 강의는 지금 마쳤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